나한테 융통성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편견이라 생각함. 솔직히 해야 할걸 해야 한다는 주의여서 원칙대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융통성 없다고 왜 깎아내리는지 잘 모르겠음. 그리고 노제 미미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랑 친하지 않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지. 가까운 사람들에겐 나름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. 물론 대체로 진지한 건 사실이지만. 나보고 줏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나름 내 생각과 원칙이 있음.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표현을 안 하는 거지. 나름 소신이 있다고. 내 유형을 예언자형이라고 하던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별의별 이상한 말 많이 들음. INFJ 설명 보면 신비스러운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일도 없고 그냥 좀 예민하고 생각 많은 인간이. 가끔 내 자신이 괴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밖에서는 최대한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티 하나도 안 나. 그리고 말잘 들어주는 것 때문에 종종 주변에서 상담 요청하는데 나도 에너지가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. 나도 휴먼이야, 휴먼. 오해사든 말든 내 알바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내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농담할 때가 있음. 물론 내 표정이 대체로 진지한 것도 한몫하지만 그래도 로봇 마냥 매번 딱딱한 사람은 아님. 귀찮은데 이거 해야. 아 그럼 빨리 하고 끝내야겠다. 처음 사람 만났을 때 말 잘한다고 상대가 생각해 외향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말 거는데 난 원래부터 조용한 사람임. 다만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잠깐 외향적인 척 하는 것일 뿐. 나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크크. 은근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으로 시기 질투도 많은데 너무 순둥순둥하고 착한 이미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. 나 되게 조용조용하고 마음 없는 사람처럼 볼 때가 있는데 이거 진짜 오해임. 혼자 있거나 정말 진짜 리얼로 친한 사람한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함. 크크크크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음. 크크크크. 대화하다가 그럴 수 있지란 말 쓸 때 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딱히 대답할 말 없거나 공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분위기 싸해질까봐 적당히 대충 말하는 거임. 아 이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.